그때 폭발적인 박수와 함께 등장한 하나이.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음을 흐르는 작은 샘터에 랄랄라 하니 옷구슴 굴러가 대상 목소리. 대상 목소리야 진짜. 가수래 가수.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많이 유명한 대회 나가서 많이 상도 탔어요. 친구들이 앞다퉈 사랑하는 아이의 노래 실력은 전국 대회에서도 통했다. 나갔다 하면 어김없이 대상. 최고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다는데. 대상이야 다 대상이야. 대구에 그 콩쿨 심사를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도대체 저 아이가 몇 학년이길래 저렇게 사연이 많게 절절하게 부르나. 너무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호흡이나 두성이나 성대를 울려서 내는 성대 울림, 음색깔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괜찮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사랑하는 11살 최재선입니다. 노래는 땅에서 우주만큼 좋아해요. 엄청 많이 좋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 노래를 듣고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11살 주선이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계속 노래 부르면서 가는구나.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을 들고 거실로 향하는데 뭐하는 거야? 와, 뭔 책을? 모두 동요집이다. 동요집? 야.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너무 맑다. 아빠 찾아 일매, 아빠 찾아 일매, 불쌍을 질까봐 하늘길까지 날아라. 뭐가 안 아픈가? 야, 근데 되게 높다, 음이. 혼자서도 신나게 고음도 한여름의 포포스처럼 시원하게 뽑아내는데 인사까지 하고 박수 자기가 치고. 동요는 최대치 미까지 올라가거든요, 음이. 근데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동요에선 보통 2옥타브 미가 최대치. 솔 라 와우. 솔. 와우. 라. 와우. 시. 다. 다. 오, 도까지다. 도까지다. 3옥타브 도까지 성공한 주선이. 와, 잘 깨지겠어 이거. 야, 이거 진동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